밀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문헌에 나와 있고요. 조선 안조실록, 주방문, 조선무상신식요리제법 이렇게 세 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초자 미상이고요. 15세기에서 19세기 밀초, 다른 말로도 납촉이라고도 합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정사를 보고 귀신제와 수륙제의 밀초를 쓰는지의 여부를 물으니 모두 말하기를 초의 밀은 전혀 벌을 죽이고 취하는 것이라 수륙제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하므로 임금이 기름불을 쓰는 것이 옳겠다고 말하니 참의 고약해는 말하기를 수륙 도량은 성인의 법이 아니온즉 백성들에게 보고 느끼도록 하는 것은 진실을 불가하오니 없애는 것이 옳습니다. 어찌 구구하게 등촉이나 다과 등을 논의 하오리까 하며 임금이 말하기를 경이 전에 전일에 글을 올려서 역설하였고 이제 또 이렇게 연대하여 가나니 뜻은 매우 옳다. 그러나 조종께서 선대 왕들이죠. 다 없애지 아니하신 일이니 아직 양례대로 행할 따름이다 하니 고약해죠. 고약해가 대답하기를 만약 옳은 도리가 아니면 속히 고치는 것이 옳습니다 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주방문 저자미상 17세기 말이고요. 밀초 소백 소맥초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밀한 말을 사나흘 담갔다가 삶아 뒤어 묵은 누룩 두 대, 술 빚어 냈거든 걸러 항인 엮고 동다해로 뻗은 복숭아 가지로 가라앉되 못하게 자로 줬다가 사흘 만에 차조밥 세 주개를 더운 이로 넣고 자로 저어 세니웰 만에 쓰라. 이초는 차상 그릇 되지 아니하나니라. 차조밥을 한 주개씩 세 준의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 참, 여기 번역문이 있네. 네, 번역문에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1. 밀한 말을 3, 4일 정도 담갔다가 삶아 찢는다. 2. 묵은 누룩 두 대로 술을 빚어 익으면 걸러서 항아리에 넣고 동쪽으로 뻗은 나뭇가지, 복숭아 나뭇가지로 가라앉지 못하게 자주 섞어준다. 3. 3일 만에 차조밥 세 주걱을 더운 채로 넣고 자주 저어 21일 만에 쓴다. 차조밥을 한 주걱씩 10일 만에 세 차례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 주걱, 복숭아, 가지가 필요합니다. 동쪽으로 뻗은 가지입니다. 예, 동쪽으로 뻗은 복숭아 가지. 조선무상 신식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이고요. 31페이지 나와 있습니다. 원문입니다. 아우, 글자가 많죠? 정확한 내용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고요. 원문에. 글자가 많기 때문에 얘도 큰 화면에서 보셔야 되고요. 이렇게 스마트폰에서 보면 눈이 이제 많이 아플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한 곳에 넣다 보니 글자가 작아졌습니다. 사실 이거보다 더 작은 것도 있는데요. 번역문입니다. 밀의 양은 상관없이 일어서 맑은 물에 담근 지 사흘 만에 건져 잠깐 말려쪄서 갈대로 엮은 돗자리에 퍼낸다. 이렇게 해서 쭉 밑에까지 이 법은 간단하게 만들 때 좋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지가 않은데요. 너무 복잡한데요. 네, 조리법. 방법 1과 방법 2와 방법 3이 있습니다. 방법 4까지 있습니다. 방법 1. 4단계에 되어 있고요. 방법 2는 총 4단계에다가 팁들이 두 개가 있습니다. 먹을 때 만일 맛이 변하였거든 위에 헌 껍질을 걷어내고 누룩을 깨뜨려 큰
반대기를 만들어 불에 타도록 구워 돛 속에 박으면 좋아진다. 만일 초가 다 떠서 없어지거든 청주나 소주나 후주를 타면 마치 처음과 같아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방법 3에는 2단계에 방법 4에도 2단계로 이렇게 다양한 방법은 나와 있습니다. 갈대로 엮은 돗자리와 항아리가 필요합니다.